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레부터는 사전투표도 실시되는데요.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투표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은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 신분증 확인을 위해 유권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나흘 뒤 본선거일엔 어르신들이 무리지어 투표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거인 사이 간격은 1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4.15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투표할 수 있을지 유권자들은 걱정입니다. 걱정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소독할 거 다 하고 제 나름대로 다 준비 다 해서 가야죠. 코로나19에 대비해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전 모든 선거인에게 발열 체크를 하는 등 특별 지침을 정했습니다. 열이 없다면 손 소독 후에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며 선거인 사이 거리는 1m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 선거인마다 1m 거리 두기는 우편물을 통해서 사전 안내했으며 투표소 현장에서는 도우미가 거리 두기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의 울산 지역 선거인 수는 95만 3,327명이며 사전선거는 모레부터 이틀간 56곳의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